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J그룹 되겠습니다. SJ그룹 코드번호 30604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12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젯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다우존스가 지금 굉장히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1.46%까지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이제 처음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다가 한 5쯤 돼가지고 조금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4%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는 그래도 양봉으로 플러스 0.60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이제 중국 시장도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눈치 보고 있는 저희 코스닥 시장이랑 코스피 시장이 조금 상승 추세로 조금 돌아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상승의 그런 무게를 실어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거의 뭐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죠. 코스닥 상승하는 종목은 지금 현재 1126개 정도 되고 하락하는 종목은 279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SJ그룹 좀 가지고 왔고요. SJ그룹에 대해서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 먼저 말씀해 드리고, 이 영상은 SJ그룹을 처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다고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뉴스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SJ그룹 오프라인 정상화, 중국 진출 본격화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 8년 설립된 SJ그룹은 이제 의료 제조업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칸골하고 칸골 키즈, 할렘, 카민스키 등 이제 브랜드 라이선스 기반으로 지난해 매출액 비중이 칸골 60%, 할렘, 카민스 22%, 칸골 키즈가 14% 이렇게 영업이익이 달성이 되었고요. 브랜드별 매출액은 칸골이 13.8% 감소한 192억 원, 칸골 키즈가 57.3% 증가를 해서 53억 원. 헬렌 카민스키가 이제 12.4% 증가한 38억 원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중국 진출과 이제 신규 브랜드 효과가 이제 미반영된 추정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오프라인 실적 회복과 출점 효과만으로도 성장이 확실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 이제 중국 티몰과 하이나 면사점 지출 본격화하면서 지속적인 상향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수급이 되게 강하다는 거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거의 한두달 정도 해서 계속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하고 그리고 연기금.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은 연기금,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연기금하고, 연기금이 엄청나게 파는데, 희한하게 굉장히,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사준다라는 걸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연기금은 조금 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코스피. 연기금 추세가 굉장히, 플러스적인 추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J그룹, 보험 쪽하고, 연기금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고, 단기적으로 지금 쌍바닥을 조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쌍바닥을 이루면서 양봉 뜨면서 다시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은 좀 전고점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수급이 좋아요.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현재 두달 동안 매수한 물량을 뭐 하루 날 잡아서 팔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해서 물량을 처분한다고 해도 지그재그로 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그재그 하는 상태에서도 기간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SJ 그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란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 공식 유튜브로서 주식 강의 영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수소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란, 정배열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서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3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웅 교수님께서 7시 23분부터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금리와 뭐 환율 관계라는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침만 하면은 한국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 아시아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대 리스크, 뭐 지적받고 있는 국채 금리가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볼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덱스터를 추천해 드렸는데 11.56%로 상승했다. 코이즈네요. 코이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남겨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